안녕하세요. 솔브리드 플러스 다이몰라 담당 김령현입니다. 지난 웨비나에서는 다이몰라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이몰라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총 10개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이몰라를 사용하시는 연구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추가적인 질문사항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 마지막 순서인 Q&A에서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다이몰라와 모델리카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델리카는 모델리카 협회에서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모델링 언어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델리카는 구성 요소가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언어입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C 언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절차적 언어이며 이러한 언어는 순차적인 처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모델리카의 경우 사용자는 시스템 모델에 맞게 방정식을 하나하나 재정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델을 매우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며 많은 응용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몰라는 이러한 모델리카를 사용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환경과 동시에 컴파일러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다이몰라를 사용할 경우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랭귀지로 되어 있는 모델리카를 키인이 아닌 드래그앤드랍으로 보다 쉽게 정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뮬레이션한 모델의 결과를 플롯이나 테이블로 시각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소프트웨어들과의 연계가 용이합니다. 수치 해석 분야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매트랩의 경우는 다이몰라에서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FMU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FMU 기능을 사용한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몰라를 실행시켜서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면 로드와 오픈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드와 오픈은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픈과 로드, 어떠한 것을 쓰시더라도 다이몰라 작업 화면에서는 차이점을 느끼실 수 없습니다. 차이점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때 발생이 됩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의 폴더는 다이몰라의 기본 경로이며 우측의 폴더는 테스트를 진행할 MO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입니다. 먼저 로드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이몰라를 실행하고 테스트란 파일을 로드하겠습니다. 로드한 파일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다이몰라의 기본 경로에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의 기본 경로 폴더에 다이몰라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들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픈 기능으로 MO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실험에 앞서 다이몰라 기본 경로에 있던 파일들을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MO 파일이 있는 경로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폴더의 별도의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몰라를 실행시키고 이번엔 오픈 기능으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오픈으로 불러온 파일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전과는 다르게 다이몰라의 기본 경로에는 파일이 생성되지 않고 MO 파일이 들어있는 오픈 폴더 위치에 다이몰라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값은 실행한 MO 파일의 이름으로 MAT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다이몰라의 해석 결과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C 파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MAT 파일과 다르게 C 파일의 경우에는 DS 모델이라는 파일로 생성이 되는데 기존의 파일이 존재한다면 오버라이팅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 파일을 돌린다면 로드가 아닌 오픈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몰라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이 동일한 모델 환경 내에서 변수가만 바뀌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동일하다면 수입 파라미터 기능을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정의된 변수값을 부여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줍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상수를 하나 만들고 뒤에서 개인값을 더해주는 함수를 구성하였습니다. 변수값을 넣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화면 상단에 수입 파라미터 기능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수입 파라미터 기능이 실행되었으면 변경할 컴포넌트를 수입 파라미터 창에 가져다 놓습니다. 부여하고자 하는 변수값을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 정의한 후 몇 개의 값을 받을지 입력합니다. 영상에서는 최소값을 1, 최대값을 10으로 놓고 10개의 값을 받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런 수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런 수입 버튼 눌러주면 순차적으로 시뮬레이션 진행하게 되고 이 결과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리어블 브라우저에서 모어 탭을 활성화한 후 결과값을 하나로 모아주는 컴페어 리저트를 실행시킵니다. 이후 원하는 값을 선택하면 변경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1이라는 상수값을 선언해 주었고 들어오는 값에서 10을 곱해주는 get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입 파라미터를 통해 상수값을 1에서 10까지 순차적으로 부여해 줬으며 결과값이 10에서 100까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몰라의 플롯은 시간에 따른 변이 값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 플롯의 X축은 진행시간, Y축은 변수값으로 보여집니다. 때때로 값을 시간에 따른 변이가 아닌 변수값으로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상의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순서는 기존의 결과값을 확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진행한 예제를 활용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하나의 플롯에 확인하고자 하는 두 개의 변수값을 체크합니다. 플롯이 나타나면 마우스를 우클릭합니다.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Independent Variable을 선택하면 변경하고자 하는 변수값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Compare Result 기능을 활성시켜놨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값이 보이지만 Compare Result를 비활성화시키면 하나의 값만 보여집니다. 보이는 영상에서는 상수값의 변화에 따른 출력값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선형적인 플러스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몰라는 매트릭과 연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다이몰라에서 로직을 만들고 양끝단에 인, 아웃 포트를 만들어 하나의 서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구성한 서브 시스템은 매트랩의 시뮬링크에서 그대로 가져와 매트랩의 함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몰라에서는 MO 파일을 매트랩으로 보낼 수 있으나 매트랩의 M 파일은 다이몰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매트랩에서 다이몰라로 보내기 위해서는 FMU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텍스트로 보게 되면 이퀘이션이 사용되며 때때로 알고리즘이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퀘이션과 알고리즘은 방정식을 계산하는 것에서는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퀘이션의 경우는 다이몰라의 특징 중 하나인 관계성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으로 좌변과 우변의 순서가 바뀌어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퀘이션의 절차적 버전으로 좌변에는 변수, 우변에는 계산식이 있어야 한다는 절차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은 순차적으로 계산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식을 확인하게 되면 디버깅이나 문제점을 찾기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상단에 작성한 모델은 이퀘이션을 사용하였으며 아래의 모델은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개의 계산식 모두 시간에 따른 변이를 보여주는 모델링으로 알고리즘을 쓰는 것과 이퀘이션을 쓰는 것의 결과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그에 따른 결과값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뮬레이션 화면의 베리어블 브라우저에서 찾아서 체크를 합니다. 간단한 모델일 때는 괜찮지만 복잡한 모델일 경우
결과값을 찾는데 많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영상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하나의 모델을 실행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창에서 해당 모델의 다이어그램과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다이어그램 윈도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한 후 드랍다운 메뉴에서 플롯 베리어블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면 해당 컴포넌트의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값을 선택하시면 플롯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윈도우가 활성화가 되며 플롯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이몰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모델리카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다이어그램의 드러그 앤 드롭으로도 충분한 모델링을 하실 수 있지만 때에 따라 모델리카 텍스트 언어를 확인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파라메타를 변경하던가 변수값을 추가로 키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델리카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서버 시스템을 찾아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모델리카 텍스트 랭귀지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시스템 경로를 확인한 후 마우스를 가져다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그림과 같이 셀렉트 클래스를 클릭하게 되면 몇 가지 드랍다운 메뉴가 더 추가로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선택한 오픈 클래스인 UTEP을 선택하시면 새로운 창에 선택한 서브 시스템 클래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컨트롤 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가져가면 마우스의 아이콘이 바뀌게 됩니다. 화살표 모양에서 손가락 모양을 바뀐 상태에 화면 앞서 말씀드렸던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서브 시스템 경로에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손가락 모양으로 보여지고 손가락 모양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선택한 시스템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최신의 PC에는 CPU가 단일이 아닌 멀티코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이몰라에서는 이러한 멀티코어를 모두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멀티코어를 사용하게 되면 단일 코어를 사용할 때보다 시뮬레이션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탭의 커맨드 입력 창으로 이동합니다. 커맨드 입력 화면에서 그림의 명령을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해주는 명령어는 Advanced Parallelize Code equal true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을 키인을 해주고 엔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다이몰라에서는 멀티코어 시뮬레이션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동일한 모델을 단일 코어로 해석을 할 때와 쿼드 코어로 해석할 때의 시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시뮬레이션의 시간이 빨라진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다이몰라의 모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동일한 구조의 파이프나 플레이트가 반복되어 있는 모델의 경우에는 멀티코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뮬레이션이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만들고자 하는 모델과 시뮬레이션 모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몰라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중 하나가 다른 솔루션과의 연계입니다. FMU 기능을 활용하면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 간의 코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영상 속의 프로그램은 다수사의 노매직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매직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시뮬레이션하는 MBSE 솔루션입니다. 재생 중인 영상은 노매직과 다이몰라를 실시간으로 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노매직에서는 시간의 변이 값을 보내주는 펑션을 구성하였습니다. 노매직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send.fmu 파일을 함께 구성하였고 다이몰라에는 그러한 데이터를 받기 위한 receive.fmu 파일을 갖다 놓습니다. 다이몰라에서는 fmu를 통하여 받은 값에 50을 더하는 펑션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매직에서 생성된 값이 실시간으로 다이몰라로 전달이 되고 전달된 값이 다이몰라의 펑션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몰라의 플롯 윈도우에서는 오메지에서 들어오는 값을 실시간으로 측정, 반영을 하였고 다이몰라의 계산식에 적용되어 값이 50씩 더해져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준비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리스트 외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으로 문의를 주시면 확인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